박수 쳐줘. 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오늘 메이크업 아티스트 상원 실장님 작업실에 놀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상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상원입니다. 소피아의 얼굴을 좀 빌리고자 초대를 했는데요. 제가 또 속눈썹 브랜드를 살짝 런칭을 하게 되었어요. 살짝? 아주 살짝. 브랜드 이름이 뭐죠? 원 래시스라고. 제 이름이 상원이니까 끝에 원을 이제 원으로 그래서 원 래시스로 만들어봤어요. 너무 기대가 돼요. 한국에서 보기 힘든 디자인의 속눈썹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만들게 된 이유는 평소 좋아하는 속눈썹들을 다 외국에서 사야 되는데 맨날 사기도 너무 귀찮고 배송비도 너무 많이 들고 그냥 내가 만들어야겠다 해서 합리적인 또 가격에 해가지고 제가 또 살짝 만들어봤습니다. 살짝. 일단 메이크업을 먼저 시작하고 속눈썹도 구경을 해볼까요? 네, 그렇게 해보도록 하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시작! 먼저 눈썹을 밑에 잔털 같은 것들을 좀 다듬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발을 좀 해야겠어요. 네. 눈썹이. 여기 눈썹이 되게 예쁘다, 여기보다, 그치? 맞아. 여기가 눈썹이 좀 양쪽이 다르게 나 있어. 그래서 눈썹을 그릴 때 원래 이렇게 양쪽 대칭을 잘 맞게 그리는 게 눈썹을 잘 그리는 거잖아. 그쵸. 근데 저는 눈썹이 애초에 너무 짝짝이고 이걸 잘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짝짝이인 채로 다닙니다. 또 이런 명언이 또 하나 있어요. 눈썹은 쌍둥이가 될 수 없다. 진짜예요. 눈썹은 쌍둥이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자매입니다. 쌍둥이로 될 순 없어요. 네, 최대한 맞추는 거를 노력을 하시되 너무 부담감은 갖지 마시고. 그렇구나. 네, 눈썹을 다듬었고 바이오더마 클렌징 워터 피부결을 정리해 줄게요. 이거 좋은가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단순한 클렌징 워터는 인주만 않았어요. 네. 근데 제가 또 얼마 전에 광고 촬영 다녔는데 담당자분이 단순 클렌징 워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스킨이나 토너처럼 사용해도 된다고. 이거는 엠브리올리스 크림인데 프랑스 약국에서 파는 크림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못 구하나요? 아, 최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해외 아티스트들이 되게 많이 사용하길래 저도 써봤는데 살짝 좀 프라이머 기능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메이크업하기 전에 모델들한테 발라주기 좋더라고요. 냄새가 되게 좋다. 네, 이게 냄새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눈가 같은 경우에는 촉촉한 타입의 제품을 발라줄게요. 눈가 같은 경우에는 피부 자체가 얇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또 컨실러나 파운데이션을 바르다 보면은 눈가가 많이 건조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눈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촉촉하게. 이건 정말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인데 디어달리아 제품이에요. 약간 립 트리트먼트 제품인데 플럼핑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좀 맨 처음 발랐을 때 살짝 화해요. 그래서 입술이 살짝 좀 이렇게 뚱뚱해지는? 뚱뚱해지진 않지만 그런 느낌? 도톰한 입술을 향한 집착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립을 항상 10번씩 발라요. 입술 얇은 걸 굉장히 좀 싫어해요. 이 제품은 근데 정말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향도 좋고 그리고 또 케이스가 되게 예쁘지 않아요? 또 살짝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팬티 뷰티 매니저가 한국에 왔었어요. 같이 만났을 때 선물로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좋다고. 이거 너무 좋다고. 그리고 컨실러로 눈가를 좀 정리해준 후에 아이섀도우로 발라볼게요. 컨실러는 디올 컨실러 발라볼게요. 그 다음에 파우더로 컨실러를 세팅해 줄게요. 맨 처음 바를 섀도우는 이거는 한국에서는 사지 못하고 도스 오브 컬러라고 유명한 유튜버 돼지 아세요? 돼지 아니고 돼지 돼지 펄킨스랑 얘 베프인
KT랑 같이 콜라보한 팔레트인데 약간 이거 우리네 어머니 핸드폰 케이스 같이 생겼는데? 휠이에요. 휠이 좀 막이 나요. 여기 이렇게 똑딱이만 하나 붙어있으면 휴대폰이 여기 이렇게 카드 넣는 수납장 있고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나네요. 어머 색깔 너무 예쁘다 근데. 그쵸? 색깔이 너무 예뻐요. 저는 여기서 이 컬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세 번째 있는 음영 컬러를 되게 좋아해요. 어느 얼굴 톤에나 맨 처음에 베이스로 섀도우 발라주기 되게 좋은 컬러더라고요. 저도 이런 색 너무 좋아요. 오늘 메이크업 어떤 스타일로 해주실 거예요? 저는 평소에 되게 브론지한 메이크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룩으로 한번 연출해볼 생각이에요. 예전에 네. 세비지엑스 입고 제가 촬영했을 때 메이크업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슈퍼핑크 립을 되게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제품은 제 인스타에 오시면은 제가 캡션에 써놨어요. 아.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제가 그거 찾아서 여기다 써놔야겠다. 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 제 인스타로 가라고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꺾기를 막으시면 어떡해. 알겠어. 보고 내가 써놔야겠다. 너무. 아 진짜로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되겠어요? 그 다음 바로 섀도우는 시그마 뷰티의 팔레트고요. 이 팔레트 중에서 이 컬러를 제가 정말 좋아해요. 구리 컬러? 첫 번째 발라드 팔레트랑 이 팔레트는 제가 무엇을 하든 어떤 촬영을 하든 무조건 가져가는 애예요. 네. 상원픽? 원픽 원픽으로 써. 이 제품은 되게 케이스가 예쁘다. 타르트 아이섀도우 팔레트인데 LA 갔을 때 세포라에서 계산줄을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있더라고요. 걔는 막 미니 제품 네. 하잖아요. 괜히 돈 쓰게 할 때 아, 하나 사볼까 해가지고 샀는데 너무 또 저의 항상 가지고 다니는 애거든요. 좀 붉은기가 들어간 브라운이기 때문에 되게 브론지한 메이크업을 할 때 사용하기 되게 좋은 컬러거든요. 예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랑 이거로 두 개를 믹스해서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붉은기 살짝 들어간 브라운 쓰면은 좀 건강해 보이는 맞아요. 그런 느낌? 이게 또 웃긴 게 우리 한국 여자분들은 모든 화장품에 붉은기를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외국 나가보면은 레디시한 브라운들의 화장품들이 많고 또 사용하면 되게 예뻐요. 붉은기 없는 쉐딩이나 섀도우나 파운데이션은 사용하면 좀 피부톤이 차분해 보이는 느낌은 있는데 뭔가 활기차거나 건강해 보이는 느낌은 좀 부족하잖아요. 네, 가끔씩은 좀 창백해 보이기도 해요. 약간 한국에서는 수지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면 미국에서는 좀 킴 카다시안이나 카일리 제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죠. 맞아. 근데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그런 스타일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많이 들었어요. 섀도우 컬 너무 예뻐요. 보실래요? 어머 너무 예뻐. 너무 예뻐요. 윤기가 이렇게 차르르 돌면서 엄청 건강해 보이고 예쁘다. 사실 이렇게만 바르고 다니셔도 데일리? 또 직장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이 정도만 발라서 손가락 하나 크기 정도만 바르고 나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라이너는 네이처 리퍼블릭 보테니컬 스키니 오토 아이라이너 브라운 컬러. 그냥 생각 없이 사서 썼는데 정말 안 지워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발라주고 디올 아이섀도우 팔레트 사용해서 진한 브라운 컬러 사용해서 아이라인을 살짝 블렌딩 시켜줄게요. 이제 꼬리는 젤 아이라이너를 사용할 거예요. 이거는 프로에이 청담 스테이온 젤 아이라이너 블랙 컬러.